어떤 성분이 이 매복염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? 다양한 성분이 있겠지만 제일 핵심 성분은요. 대마 종자유 속 카나비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에요. 카나비노이드. 카나비노이드. 좀 어렵죠, 말이. 근데 이 카나비노이드라는 게 식물 가운데서는 오직 대마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특별한 화합물인데요. 식물한테는 특별하지만 사실은 내 몸에도 있어요. 내 몸에 뇌신경계와 면역세포계에는 바로 이 카나비노이드 수용체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대마 종자유를 먹어서 이 속에 풍부한 카나비노이드가 체내로 들어와서 아까 그 수용체, 면역계나 신경계 있는 수용체랑 탁 하고 결합을 해서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호르몬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면역력이나 체온도 지켜주고요. 각종 질병이나 암을 일으키는 매복염증을 제거하는 데까지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맞습니다. 이제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카나비노이드에 대한 성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2017년 세계 보건기구 발표 때문인데요. 그 2017년 어떤 발표를 했냐면 바로 이 카나비노이드가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염증성 질환, 당뇨합병증 등 무려 17개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이렇게 가능성을 언급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와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. 지금 말한 또 대마 종자유에 카나비노이드가 많다고 하니까 또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. 자 여기 보시면요. 아 우리 창훈 씨 몸 구석구석 거무튀튀. 하게 그냥 다크서클도 생겼고요. 몸은 이제 뭐 시커멓게. 이 만병의 근원인 또 암을 유발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매복 염증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죠. 아이고, 네. 자, 카나비노이드 들어간다. 쭉. 언제까지 어깨 쭉을 주게 할 거야. 카나비노이드 들어가잖아. 자, 보시는 것처럼요. 대마 종자유 속에 있는 카나비노이드는요. 뇌세포와 신경세포, 면역세포를 자극해서요. 체내 항상성이 유지되면서 그 덕에 매복염증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.